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기본서를 가져오세요. 자, 책을 덮으세요. 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정리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렇게 출발하거든. 오케이,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 할 때, 저 이거를 배웠어요.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이 등기, 요걸 맛을 봤어. 오늘은 주로 앞에 경정 변경을 주로 공부를 했어요. 예, 처음에 항상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13개를 먼저 딱 나오는 거라. 그러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시작. 보존, 설정, 이전. 됐죠? 그럼 이게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요래가 요세 개를 딱 묶어 가. 딱 해가 이제 시작. 경정, 변경,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변경. 그 여섯 개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처분의 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경정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다루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래 나와. 그러면 어떤 등기가 딱 나오면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배웠거든. 예를 들어서 권리의 변경 경정하고,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이래놓은 얘기라. 그럼 이게 뜻을 먼저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딱 돼. 그래, 제일 먼저 뜻을 딱 알면은 이게 이제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딱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단독 공동을 풀어내면 공동이면 의무자가 있답다 있다. 그럼 등기필정부 인감으로 내려가는 거야. 단독은 의무자가 있답다 없다. 그럼 등기필정부 인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는 이제 아까 내 이름이 달라졌다, 주소가 달라졌다, 주민등록번호 달라졌다, 불이익보는 자 있답다 없다.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불이익보는 자 있답다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각각의 등기마다 특별하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친다,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고친다, 호적. 그럼 호적을 들고 가야지. 맞죠? 그럼 아까 전세금이 달라졌다면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그럼 아까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그건 대장을 들고 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딱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딱 나오거든.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할 때도 답은 있잖아요. 제말 들어보세요. 이거, 이거를 좀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다? 주등기. 소유권 2회 들어온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정답입니다. 일부를 고치느냐, 전부를 고치느냐 하면 돼. 일부를 고치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전부를 고치는 등기는 뭐다? 주등기. 그럼 예를 들어서 변경 경정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 그럼 부기등기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 그럼 말소는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전부. 그럼 말소는 주등기라. 그럼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말소 회복이죠. 말소 회복은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회복할 수도 있답다 있다. 그러면 전부 일부니까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그 말은 전부 말소 회복의 등기, 일부 말소 회복 이둘 중에 한 개를 써야지. 그럼 전부 들어가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들어가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제 마지막에 그거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처음에 이제 이래합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거든. 그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요게 달라지는 거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단독입니다. 그러면 인감 등기별로 제출하지 않아. 이해관계는 성낙서 있답다? 없다. 개명을 하는 데는 이해관계도 없다 이 말. 그런데 아까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고쳐야 되거든. 그럼 호적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 그럼 거기서 끝이라. 공부할 게 없어.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은 딱한 글자만 기억하면 되거든. 주등기, 부기등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뜻은 권리의 변경은 이렇게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딱 써놔놓고 전세금만 딱 가져가면 돼. 그러면 저는 항상 전세금을 갖고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은 지상권으로 예를 들든, 저당권으로 예를 들든, 건전당권으로 예를 들든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전세금이 달라지죠.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러면 이제 단독이냐, 공동이냐 할때 계약이니까 공동이지. 그럼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야 된다, 안 찾는다? 찾아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죠. 갑, 을이거든. 지금부터는 갑, 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갑을 전세권 설정자, 을을 시자 전세권자. 그럼 요게 매덕이다 1호.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2억이죠?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5천이죠? 이쪽이 뭐다? 의무자. 이해됐죠? 네. 그럼 이 그림은 딱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를 갖고. 그러면 정에 가면은 보세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감에 가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의무자 권리를 타드내줬죠? 그럼 해결했거든. 그러면 이제 인감 등기별정보 할 때 답을 키를 딱 잡을 때 등기필정보와 인감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등기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해. 모든 의무자는 제출해. 모든 의무자.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사람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그럼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의무자는 다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근데 인감은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되는 소유자.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제출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감은 제출한다는다? 안 한.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 이해관계는 아까 요거죠. 우리가 이거잖아요. 1번에 전세금이 1억이다. 1번에 전세금이 1억이다. 2번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거든. 2번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면 요게 정액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2. 따라서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1억이 뭐다? 1. 안 들어가면 뭐다? 3. 요게 올해 시험의 정답입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는 뭐라고 내냐 할 때 말을 조금 틀었거든. 그 어떻게 틀었냐면 이렇게 나거든. 드랍니다.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랍니다.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할 수 있는 등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는 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거. 그래 시험에 낸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올해 시험도 이거로 시험 문제를 냈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권리의 변경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소 등기는 맘만 봤거든. 그래서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마다 is. 말소는 일부를 지우느냐 전부를 지우느냐이다. 일부다 전부다 전부. 그러니까 답은 전부를 지우기 때문에 잠깐만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그럼 좋다. 자,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존이거든. 여기에 설정이거든. 여기에 이전이거든. 그, 요거 났죠? 요거 딱 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1이 나오잖아요. 경정, 변경, 말소, 말소, 회복. 요래 났죠? 그러니까 여기 해가, 요렇게 해가, 여기에 멸실이라, 여기에 변경이라, 여기에 처분의 제한이지. 맞죠?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변경과 요게 이제 요리로 갈라져 놨지. 됐죠? 그래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인의 표시지. 그럼 요게 권리입니다. 그럼 하나만 딱 해볼까요? 요거를 구별하는, 아까 좋다 좋다. 너무 퍼지지 말고, 벌리지 말고 하나만 있다. 이거는 무슨 뭐? 일부. 뭐다? 일부. 뭐다? 전부. 뭐다? 전부도 되고. 일부. 그러면 제가 물을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를 만약에 물을 때는 이는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전부 들어가면 무슨 기? 주등기. 안 들어가면 뭐다? 부기등기. 그럼 요거는 전부죠. 전부는 전부 다 무슨 기? 주등기. 그러면 부기, 요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답이 정형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 그럼 여기는 전부 일부 둘 중에 한 개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답이 변하는 거는 이것만 변하는 거예요. 이것만 변해. 이거는 무엇을 고친다? 일부. 일부를 고치는 거는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하는데 이제 어떻게 넣냐면 이거는 표제바이다? 표제바이다? 표제. 그러니까 무조건 주등기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개명이죠.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부기등기는 이건 답이 정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개명을 했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변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이거는 무조건 주등기, 무조건 부기등기라. 그럼 요거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거든.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승낙서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것만 답이 변하고 나머지는 답이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낼 때도 항상 요거를 갖고 낸다. 답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답이. 오케이.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조금 예쁘게 하면 이랍니다. 일부를 고치는 거는 부기등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등기라는 것이고, 일부를 고칠 때는 부기등기 하는데, 이제 여기서 노는 게라, 만약 무슨 관계인이 있다면, 예, 이걸 잘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럼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조건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승낙서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럼 요것만 답이 변하는 거예요. 이 답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전부 다 변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답이 변하는 거라. 오케이. 그렇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깔이 되어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소는 요래놨거든. 보세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전에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말소 등기를 잘못했다면 말소를 또 말소하느냐,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하느냐 이 말입니다. 뭘로 한다? 회복. 그래서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가등기거든. 그래서 가등기를 공부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등기는 보세요. 아까 요래놨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우리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8개입니다.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오케이?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렇게 8개예요. 그럼 여기 전부 다 가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설정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한 개만 딱 가릅니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게 본등기 하자 이게 청구권이에요. 본등기 하자 이게 청구권이라. 그러면 청구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오늘 요거 하나만 딱 가져가세요. 단독 신청에는 가등기가 없다. 이랬다 가져가요. 공동신청에서만 가등기가 있는 게라. 오늘은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신청하고 말소가 있거든.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 요거를 풀 때 요렇게 딱 되어졌죠. 그죠? 신청하고 말소거든. 자, 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럼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면 된다. 어디와이다? 어. 을이 갑의 승낙서를 가져가면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어디와이다?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아까 가처분 명령. 가처분은 촉탁. 가처분 명령은 뭐다? 단독.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거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래.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말소한다. 어디와이다? 오. 시험에 안 놉니다. 갑이 을의 승낙서를 들어가면 갑이 단독으로 말소한다. 어디와이다? 오. 시험에 안 놉니다.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때 을의 인감 가등기 필정보 전반단한다 하지. 그러면 가등기 신청에서는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걸 알아야 되고, 이 말소에서는 보세요. 을이 말소하는 겁니다. 을이 이걸 말소하면 갑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 을이 말소할 때는 갑의 승낙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갑이 이걸 말소하는 거라. 갑이 이걸 말소할 때는 을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가인다? 가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이 말소할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라. 가등기 대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대 변한다. 본등기. 그럼 을은 당연히 본등기를 하는데 본등기를 안 하고 말소해로 왔어.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해로 왔기 때문에 본인인지 아니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을의 인감 을의 가등기 필정보를 가져오라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절차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라면 본등기 때 의무자가 누구다? 갑. 그럼 이제 여기서 요래 이제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은 제3취득자죠. 그럼 정리합니다.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시작 갑하고 을. 그러면 요래 올해 시험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다. 어덱스다? X.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갑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가던길을 가보고 오라고 했던 본등기도 가보고 오라고 한다. 오더바이더. 오. 본등기를 하면 하며 본등기의 순위는 시작. 가등기 순위. 물건 변동은 뭐다? 본등기 순위.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이 가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함. 그럼 요거는 제3취득자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갑이 갖고 있는 것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을이 갖고 있는 것은 가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러면 본등기 때 제출하는 것은 시작 갑 시작 등기필 정보. 오케이? 그럼 본등기 때 가등기필 정보는 갑이 갖고 있다, 을이 갖고 있다, 을. 그럼 을은 본등기 할 때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을은 본등기 할 때 권리자지. 맞죠? 그러면 다음이다. 본등기 할 때 제출하는 거는 시작. 등기필 정보. 가등기 명의는 을입니다.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제출하는 게 시작. 가등기필 정보. 그랬다 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집합 건물이나, 그죠? 오늘은, 자, 이러면 봅시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형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은 등계도 되고 일반 건물은 등계도 되고 그런 자유다 자유아이다. 자, 그건 나중에 틀릴 리가 없어요. 오늘은 이건 대지권이 키인데 올 대리권 맛만 봤거든. 그러니까 대지권, 대지 사용권. 그래서 정답입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고 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거든. 이게 키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정답입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게 대지권입니다. 분리 처분하면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문자로 말하면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나중에 얘기를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용익권하고 저당권은 성질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세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경매 붙여서 전세를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담보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거는 민법적 설명이고 우리는 그냥 용익권과 담보권이니까 바로 구별해버리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고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의신청에 제일 먼저 일단 올 세 개만 딱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각하 결정을 묻는지 등기 실행을 묻는지를 알아야 돼요. 각하 결정이라는 말은 각하 사유 아닌데 각하 사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는 말은 등기 자체가 됐다 안 됐다? 안. 등기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등기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효 무효의 문제가 없어요. 말소의 문제도 없어요. 뭐만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오케이? 자, 그런데 등기 실행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되었으니까 또 우리가 이때 당연무효 당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기가 실행이 되었을 때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1호 2호고 하나가 3호부터 11호고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3호 이하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유효니까 이의제기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여기서 딱 알아야 될 건 이 말입니다. 각하 결정에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등기 실행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것만 알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의신청 선은 등기소에다 제출하고 이의신청 은은 법원에다가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없다. 신사실 없다. 없다. 두 개 다 없다. 없다예요. 그 있다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통과. 1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안 다져요? 1월 1일이면 새로운 각오를 안 다집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합격해가 합격자 모임 날 오세요. 합격자 모임 날 오면 그 계열의 찻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